9월 25일 월요일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6월 등남 소식을 알린 초보 아빠 송중기 씨. 아내와 해외에서 육아에 전념해오던 그는 지난 19일 귀국, 22일 진행된 영화 화란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했는데요. 그의 두 번째 일정은 바로 24일 진행됐던 안혜경 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중기 씨는 촬영감독인 안혜경 씨의 남편과 드라마 빈센조를 함께 작업했다고 하죠. 또 한 번 의리남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송중기 씨. 현실에서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서늘한 모습은 오는 10월 11일 영화 파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뭐 결혼할 줄 몰랐고요.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니까 뭐 실감이 아직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 이쁘고 마음 착한 신부를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쌍둥이 개그맨 중 형이자 가수인 이상호 씨가 24일 피트니스 모델 김자연 씨와 10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처음 만나 4년 열애 끝에 부부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제가 그 운동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소개시켜달라는데 그때 한창 대회 중이라 1년 동안 칵칵 무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거기에 왔더라고요. 이들의 결혼식 사회는 개그맨 김준호 씨가 축가는 UV가 맡아 축복을 더했습니다. 이상호, 김자연 씨 예쁜 가정 꾸리길 바랄게요. 29일 오후 1시 두 번째 솔로 디지털 싱글 3D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신곡에는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래퍼 제 칼로우가 피처링에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